어느 누구도 있는 법을 몰라. 졸업식에 참석해주신 가족분들, 학생들, 우리 학교를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 비밀 언덕이 되어주자고 해서 만든 학교가 인디 학교인데요. 오늘 특히 졸업하는 다섯 명의 학생은 다들 대단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제가 다 말씀드리면은 이 졸업생들이 사실 말씀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감동을 미리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졸업생 당사자들의 사실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적었고 안 하던 공부를 하자니 막막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잔뜩겁도 났었습니다. 그런 제게 인디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지지와 칭찬도 아낌없이 해주셨고 팀목이 되어주셨고 또 인디학교 친구들은 먼저 다가와주고 잘 챙겨주었고 그런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예쁜 마음과 모습을 보며 저 역시도 차분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조금씩 용기를 내게 해줬기에 너무 고맙고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남아서 학생마다 이렇게 앨범이랑 같이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장 인디학교 이명준. 이 사람은 인디학교 교육과정을 수술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2월 9일 인디학교장 송민기. 일단 저는 검정고시를 못 따고 졸업하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 졸업해서 좋네요. 다른 친구들의 희망? 배움?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자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요, 저번 주에 제 동생 졸업식 갔다 왔었거든요.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졸업 축하한다. 인디학교 친구들이 여기 뭐 검정고시 취득하고 졸업하게 되기까지 참 많은 역경을 겪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는 하나의 축하 파티라고 생각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친구들도 많이 설레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졸업식을 우리 학생들 이제 졸업하는데 격려의 한마디 이제 네. 좀 예. 씩씩하고 활기차시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디학교 제3회 졸업식에 5명의 친구가 졸업하게 됐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지금 첫 걸음을 정말 축복하고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화이팅! 저희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 중에 저희 시작하던 2014년에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저희가 공간 마련하고 첫 졸업식이 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다녀가지고 저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다 마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졸업을 하게 돼서 가장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족이어서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생활을 어렵게 느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이번에 졸업을 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이번에 대학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학 생활도 잘 하고 한국에서 적응하는 것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들은 좀 나이가 들어서 온 친구들이에요. 20살이 넘어서 뒤늦게 자신이 그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결심하고 온 친구라 좀 더 이 시기가 이 학교에서 보낸 시간들이 학창시절에 다른 안 좋은 경험들이 아니라 좋은 경험으로 나와서 20대의 첫 출발을 참 잘하는 그런 졸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졸업 축하해요. 안 쉬셔서 20대가 계셔가지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